자, 그러면 이제 진승하고 오광은 죽었는데 진나라가 분열이 됐어요. 자, 진나라가 분열됐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바로 요 인물들, 항우하고 유방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한번한 번씩 알아봐야 될 시간이 왔어요. 자, 항우, 서초 패왕이죠. 초나라 군주였고, 그 어마어마한 무력과 천부적인 군사 지휘관, 군사적인 능력에서는 진짜 중국 역사를 통틀어서 진짜 최상위급이긴 했어요. 해하에서의 뭐냐, 그 사면초가 그 사자성어 나온 그 해하에서의 전투를 빼면요, 야전에서는 그 전까지 무패였어요. 몇천 명의 병사로 수십만 명의 그 대군을 패주시키는 실제 역사서 기록들이 있어요. 정말 군사적으로 뛰어난 거야.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 팽성대전이라고 해가지고 3만 명의 군대로 60만 대군을 초토화시켜요. 그 나폴레옹이 60만 명에서 한 70만 명이 육박하는 프랑스 그 군대를 다그 유럽 연합 그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러시아 갔다가 10만 명밖에 안 남아서 돌아온 적은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해. 그리고 그이 3만 명의 군대를 60만 명 명을 그 격파하는 과정에서 사륙한 병사가 30만 명이에요. 절반을 죽여버린 거야. 그렇구요. 그리고 그런 천부적인 군사적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거병하고 2년 만에 서초패왕이 된 거야. 하지만 군주로서의 능력은 네, 우리가 알다시피 안 좋았어요. 그렇구요. 그래서 전투에서는 해야 전투 딱한번 졌는데 그한 번의 전투로 몰락하고 자살한 거죠. 자, 그래서 그 원래 이름은 항적인데 자는 항우였어요. 항우라는 자로 더 알려져 있는 인물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항우가 이름이 아니란 거를 몰라요. 원래 조자룡하고 제갈공명도 원래 이름은 조운하고 제갈량이잖아요. 어쨌든 항우의 가문은 할아버지가 초나라 명장 항현이었어요. 그 전국시대 초나라 마지막 최후의 명장 항현 그 사람 맞아요. 그리고 항우가 철이 들었을 때는 이미 초나라는 진나라한테 멸망했던 시점이었어요. 근데 항우하고 작은 아빠 항량은 같이 살고 있었죠. 그리고 항량은 이 오나라 땅, 춘추시대 오나라, 초나라한테 멸망한 땅이에요. 그 땅에서 명망을 가진 지방의 유지였어요. 그리고 오나라 땅에서 유명했던 사대부들이 다그 밑에 출신이었어. 그래서 항량이 항우한테 공부를 시켜요. 근데 문제는 항우가 아무리 글 공부를 했는데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웅은 공부 안 한다 하면서 때려치워. 근데 검술을 가르쳐요. 검술을 가르치는데 항우는 여기서도 엔딩을 못 봐요. 왜냐면 항우가 워낙에 무기가 없어도 힘이 장사여가지고 굳이 무기를 쓸 필요가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하나 봐요. 그렇다고 해요.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만인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학문을 배우겠다 하고 항량한테 이야기를 해요. 항량이 그러니까 야, 얘 크게 될 놈이네 하면서 병법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근데 항우는 좀 조금 열심히 병법을 배우다가 대충 이해했다 하고 병법 공부를 때려치워요. 그래서
그 항우가 그래서 나중에는 전술을 넘어서 전략의 차원에서는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게 대충 적당히 공부하다가 그 때려치우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렇고요. 진시황이 회기 땅으로 그 전국 순행을 하러 나갔는데 그때 이제 함량이 항우를 데리고 나와서 구경을 해요. 그때 항우가 그 뭐냐 작은 아버지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하겠습니다 하니까 항우가 야이 딱철 우리 다목 달아나면 어쩌려 그래 하니까 속으로는 야요 녀석 큰일 날 놈이네 잉 요놈 요놈 막 이런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항우가 좀 자라니까 키가 벌써 8척이 되고 힘이 그큰 솥을 번쩍 들어 올리고 그한 사람 몇명막막 넘길 막 그럴 정도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요. 근데 이제 항우가 좀 어느 정도 크니까 이제 진시황 때부터 이미 폭정으로 백성들은 이미 고통에 쌓여 있었고 그 진시황의 이름이 영정이잖아요. 영정의 둘째 아들 영호해가 이제 황제로 즉위하고 조고라는 환관에게 일을 맡겨놓고 자기는 맨날 사치스럽게 놀기만 해요. 그리고 기원전 209년 진승하고 오광의 난이 일어나서 이제 진나라가 서서히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결국 진나라는 이제 분열됐고 전국시대의 나머지 6국을 재건하려는 움직임들이 각지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진승하고 오광의 난이 일어난 지한두 달밖에 안 지났어. 회계에서 있던 태수 은통이 지방의 유력자였던 항량한테 저기 우리 같이 힘 합쳐서 거사를 좀 일으켜보지 않을까 했는데 그 여기서 항량이 조카인 항우한테 야 우리 기어가 왔다. 근데 제가 오야붕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해가지고 항우를 시켜가지고 은통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회기 지역의 전권을 항량이 장악을 하게 돼요. 항우는 근데 은통을 죽이잖아요. 은통의 목을 벤 다음에요. 목을 베고 나니까 저항하는 군사들이 생기잖아요. 그 군사 100명을요. 항우가 혼자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항우는 그 다음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복종하지 않은 관하의 그 현들을 돌아다니면서 다 우리 편으로 와라. 안 그러면 니들 죽는다. 해서 복종시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항량하고 같이 여러 전쟁에 참여를 해요. 그렇고요. 그 항우가요. 그 양성 전투에서요. 결사항전을 했던 양성 주민들 때문에 고전하니까 양성이 함락되고 나서요. 그 양성에 살아있던 사람들 5,000명을 구덩이를 파서 파묻고 거기다가 생매장에서 죽여요. 초한정기라는 드라마에서는 그 막다른 광장에 몰아넣고 기름에 불 붙여서 몰살하는 걸로 묘사를 했는데요. 그 실제는 뭐냐? 실제는 그거예요. 실제는 그 땅에다가 생매장했다 그래요. 어쨌든 초나라는 부활되고 초회왕을 옹립하게 돼요. 초나라 회왕을 옹립을 해요. 의제를. 자, 그 다음에 그 진나라 명장 장한이 이끄는 군대가 이제 그 뭐냐 함양성 외곽 그 50km 앞에서 그 벌어졌던 그 전투에서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 위나라를 재건했던 위나라도 멸망을 시켜요. 그리고 제나라도 압박해.
그러니까 항량이 그 북상에서 그 장안하고 교전을 벌이면서 또 이겨요. 그래서 그 항우는 이제 그 패공으로 있었던 유방하고 같이 별동대를 이끌고 성양을 공격해요. 이때까지는 항우하고 유방의 한편이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주력 부대 작은 아빠인 항량이 이끄는 부대는요, 그 장안의 역습에 의해서 졌어요. 그리고 항량이 전사했어요. 결국 항량이 이때 전사를 한다. 그리고 항량을 죽이고 북상하는 이 장안으로 인해서 이제 조나라가 최악의 형세에 몰리게 된 거야. 그래서 초나라는요, 조나라가 무너지면 우리 차례잖아 하면서 제후들을 동원해서 구원에 나서요. 그래서 초나라 회왕이 그 송이를 상장군으로 임명하고 항우를 차장으로 임명을 해요. 근데 초나라 회왕은 그 엄포래요. 먼저 관중에 입성하는 사람이 그곳의 왕이 될 것이다. 근데 항우가요, 항량이 그 진나라 군대에 의해서 살해된 거에 격분해 가지고 유방하고 같이 서쪽으로 가기 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쪽으로 향하고 싶었던 항우는요, 그 항우를 꺼렸던 늙은 장수들 때문에 혼자 조나라로 가요. 왜냐면 회왕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항우가 양성전투에서 그 양성에 있던 백성들을 잔인하게 생매장했다. 진승하고 항량은 힘으로 맞섰지만 패하고 죽었다. 차라리 관대한 유방을 보내서 적당히 다독이는 게 낫다. 그래서 유방이 먼저 서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항우는요, 그 이제 항우는 이제 송이의 작전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돼요. 송이가 아들을 제나라로 보내서 그 교섭을 해서 그 정치 공작만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항우가 그작 뭐냐 왜 공격을 안 하냐 이러면서 항의를 해요. 그래서 항우가 송이를 기습해서 죽이고, 그 송이가 모반하려 했으므로 그 초나라 회왕의 명령으로 참했다 이렇게 밝혀요. 그래서 장수들이 이거에 대해 반박을 못해요. 그리고 초나라가 원래 항량이 일으킨 게 맞으니까 항우가 하는 게 맞다 하면서 초나라 회왕한테 일방통보 형식으로 장군직을 넘겨받아요. 그리고 조나라로 진군을 하고 그 거기서 왕리가 이끄는 진나라 군대를 격파하고 이제 천하에서 최강이 된 거야. 거록대전이에요, 이 전투가. 거록대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안의 항복을 받아내게 돼요. 진나라의 주력 부대였던. 그래서 사실상 진나라는 이 과정에서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항우는 함양으로 가서 그 함양으로 진군을 하는데, 문제는 그 진나라군 포로가 당시 20만 명이나 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함양으로 빨리 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요, 이 20만 명을 모두 생매장에서 죽여버린 거야. 전부 다 죽였어요. 그 다음에 함곡관에서 잠깐 막혔다가 그더 진군을 하는 과정에서 유방이 이미 진나라 수도 함양을 점령하고 항복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항우가 빡치죠. 그래서 그 항백이 일단은 그 유방을 따르던 장량하고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 유방이 부탁을 하면서 좀 중재를 맡게 돼요. 그래서 유방하고 그 회담을 하게 되는데요. 그 뭐냐, 유방은 그 진나라 왕의 항복을 받았지만 함양을 약탈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진나라 황제였던 그 자영의 안전도 보장을 하고 있었는데, 항우가 유방이 어? 함양을 비워놨네? 하면서 항우가 그 함양에 입성하게 냅둬요. 그래서 항우가 함양에 입성해서 한 짓은 함양성에 있는 백성들을 학살하고 그 진나라 황제 자영을 죽여요. 그 진나라 궁궐을 태워버려요. 그래서 풍요로웠던 관중 땅에 대기근이 돌아서 사람들이 서로 뜯어먹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거기에다 이제 소하는 백성들을 파촉당으로 내몰아 버려요. 어쨌든 항우는 그렇게 그 함양성을 불태워 놓고 나서 지가 태워 놓고는 이 관중 땅이 남은 게 폐허뿐이어서 살기가 싫어졌다. 자기가 부셔 놓고 자기가 포기해 버려. 그리고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랑하고 싶다 하면서 팽성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리고 그 한생이요, 그 중원을 다스리기 좋은 입지인 관중에 남을 것을 충고를 했었어요. 근데 항우는 그 한생을요, 관그 자기를 관을 쓴 원숭이 꼴이라고 조롱하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를 소뚜껑에다가 삶아서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함양을 점령한 다음에 회왕을 황제로 지위를 높여주고 존호를 의제라 칭해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초왕이 되고 싶어서 행한 조치였던 거야. 그래서 스스로 서초팽왕이라고 칭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자기가 올려놓은 황제는 그 남쪽 동네인 그 장사의 침현이라는 곳으로 옮겨가게 했고요. 그리고 그 장사 땅으로 가는 그 길에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황제를 장강 한가운데서 죽여버려요. 어쨌든 그 다음에 그 낭중벼슬을 하고 있던 한신이 이때 초나라 군대에 있었는데, 한신이 이때 항우한테 몇 차례 제안을 올렸던 적은 있어요. 하지만 항우가 한신한테 이 제안을 무시를 했고, 그래서 한신이 이때 이후 유방의 진영으로 전향하게 돼요. 어쨌든 그리고 항우는 그 이후 뭐냐, 각종 제후들한테 분봉 조치를 하게 되는데, 제후들의 요구 조건이 다 맞지가 않는 거예요. 봉건 제도를 부활하려고 하긴 했었어, 처음에.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이후 항우는 다시 그 제나라를 공격을 해요. 제나라의 성곽하고 가옥을 다 불살라버리고 항복한 군사들도 다 생매장해버렸어요. 그리고 노약자나 여자들은 다 포로로 잡아버렸어요. 죽음의 행진이었던 거지. 그렇구요. 근데 이제 유방은 오히려 관중 지역을 오히려 그 기반으로 세력을 다지고 다섯 제후들을 모아요. 그래서 유방의 군사가 56만이 되는데, 이제 동진을 하게 되니까 그이 제후 연합군은 항우의 본거지였던 팽성을 일단 뺏어요. 그러니까 항우는 부하장수들한테 그 제나라 성양성 공격을 맡겨놓고 자기는 병력 3만 명만 데리고 와가지고 그 뭐냐 무지막지한 그 파워로 그 한나라 그 유방의 군대하고 싸우게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완전한 기습도 아니고 그
평원에서 벌이는 일반적인 회전을 벌였어요. 근데 문제는 항우의 군대가 그 3만 명의 군대로 56만 명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팽성의 동쪽에서 그 유방의 군사 10만 명이 떼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남쪽을 도망친 병사도 한 10만 명 정도가 살육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우는 이 전투에서 30만 명을 살육했지만 유방을 끝장내는 데는 실패를 해요. 사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은 모래폭풍이 있었고 한 번은 정공이라는 사람이 유방을 보내준 거예요.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항우는 결국 이 팽성대전에서 팽성 수복 이외의 목표를 달성은 실패했어요. 유방은 오히려 관중 지역하고 파촉 지역은 촉나라, 나중에 삼국지 시대에 촉나라예요. 그 땅이라는 그 근거지가 있기 때문에 세력이 건재했거든요. 근데 그 항우가 남쪽으로 돌아간 틈을 타서 그 제나라는 다시 부활돼요. 그렇구요. 근데 항우가 그 이후 다시 그또한번 실수를 해요. 기신을 불태워서 죽여요. 그렇구요. 그 문제는 그 항복을 해와도 그렇게 계속해서 죽이니까 결국 자기의 부하는 안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항우는 그 이후 그 13살의 소년이 항우를 찾아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팽월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서 외왕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떠다가 짐짓 항복한 척하고 대왕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왕이 오시더니 외왕의 백성들을 모두 구덩이에 파묻어 죽이려고 하십니다. 어찌 백성들이 대왕께 몸을 의탁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쪽 외양 동쪽 양나라 땅의 10개 성은 모두 두려워할 필사적 항거하며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따지니까 항우가 그럴 법도 하구나 해가지고 항복을 받아들이고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 죽일 때는 항복하지 않았던 성들이 전부 다 항우한테 항복을 해오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유방이 조구라는 인물을 죽여버리면서 항우는 타격을 입게 돼요. 자, 그렇구요. 항우가 유방하고의 싸움에서 광무대치라고 하거든요. 이 전투에서 그 유방에게 그 치명적인 부상을 한번 입혀요. 하지만 유방이 진 거는 아니에요, 이때. 그 한신이요. 그 유방이 항우를 상대로 계속 그렇게 시간을 끌고 있었는데 유방의 명령을 받은 한신은 위나라, 대나라, 조나라, 연나라 모두 다 평정하고 제나라까지 먹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다 먹어요. 자, 그렇게 이제 그 서쪽에서는 유방 세력이 굉장히 커져요. 그리고 북방은 한신이 다 평정을 했어요. 그래서 유방이 천하를 양분해서 서쪽은 뭐 홍구 서쪽은 한나라, 동쪽은 초나라라 하자는 협약을 맺자고 해요. 근데 처음에 형양성 전투 때는 항우가 이 제안을 거절했었는데 이때는 어쩔 수 없이 항우가 제안을 승낙하게 돼요. 그리고 잡고 있었던 태공하고 여우를 보내주게 돼요. 그렇구요. 유방이 장안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장량하고 진평이 유방을 말리게 돼요. 죽은 지금이야말로 항우를 끝장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군사를 모아서 돌아가는데 고릉에서 져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한신의 세력이 커지니까 유방이 장량의 제안에 따라서 그 한신의 봉지를 넓혀주자. 팽월의 봉지도 넓혀주자. 해가지고 그 뭐냐 항우를 좀 회유를 해가지고 그 영웅들을 해야에 집결시키게 만들어요. 그 기원전 202년 그 항우의 최후를 장식하기 위해서 연합군이 해야에 다 모여 있게 돼요. 그렇고 그 항우가 해야 전투에서 패배하고 그산 위로 도주했더니 그 사면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요. 사면초가. 그렇구요. 그리고 대부분 최측근들이 한밤에 탈영을 해버리고요. 항우가 이제 야밤에 혼자 술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그 항우가 데리고 다녔던 우미인이라는 여자가 막 같이 놀아준 거야, 항우하고. 그래서 서초패왕도 눈물을 흘리고 다들 패왕별이가 둘다운 거야, 엉엉. 그래서 나온 영화가 그고 장국영 씨 주연의 그 패왕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항우는요, 일단은 기병 800명을 이끌고 한나라의 포위망을 뚫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 항우가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유방이 그러면 우리는 5,000명 기병으로 추격한다. 그리고 항우가 회주로 건넜을 때는 이미 그의 수하에는 100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항우가 음릉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노인한테 저기 어디 어디로 가는 길 아십니까? 하니까 노인이 그 이쪽으로 간다고 거짓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민심은 이미 항우를 떠난 거죠. 그래서 늪지대로 접어드니까 한나라 추격군하고 맞닥뜨리게 되죠. 어쨌든 항우는 그 길을 동쪽으로 뚫어요. 하지만 그 한나라의 추격은 계속됐고 항우를 따르는 병사는 28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무슨 수를 써도 추격을 벗어날 수 없게 되니까요. 그 항우는 남은 기병들을 내 방향으로 달아나게 하면서 내가 그대들을 위해 한나라 장수들을 목을 베겠다 하고 달려나갔는데 항우가 이제 한나라 장수 한 명의 목을 베어요. 근데 그 적천후 양이가 항우한테 들이대려고 한 순간 그 항우가 눈을 부릅뜨고 있었고 그리고 질책하니까 그 말이 놀라가지고 몇 리를 달아나 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항우가 계속해서 저항을 하지만 한나라 군대는 계속 그 항우를 쫓아왔고요. 그래서 항우는 그 뭐냐 부자들을 그 아니 그 자기 부하들을 배 강제로 뛰어들게 해요. 배 강제로 뛰어들게 해서 그 목숨을 구하게끔 해요. 자, 어쨌든 그리고 항우는 이제 뭐냐 혼자서 수백 명의 그 한나라 병사들 죽이면서 저항을 하다가 이제 몸에 10군데가 넘는 상처를 입었고 염하동이란 장수를 보고 너는 내 부하했던 녀석 아니냐 하니까 염하동이 그 왕예라는 장군한테 저자가 항우가 맞다 하면서 딴청을 부리게 돼요. 그렇다고 해요. 자, 그래서 항우는 이렇게 죽어요. 그리고 유방은요, 나중에 그 항우의 그 쪼개진 몸마다 그 몸을 따로 묻게 돼요. 그리고 그 나중에 뭐 뭐냐? 항우의 장례식에서 그 울다가 돌아갔다가 나중에 그항 뭐냐 항씨 일족하고 초나라 인물들을 투항했을 경우 관대하게 대우는 해줘요. 항씨
하지만 유방도 항우라는 사람의 이름만 들었을 때는 이름만 막 부르게 하는 그 왕측을 못하게 했었어요. 그렇다고 해요. 자, 그러면요. 항우와 유방 그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지금은 항우 관점에서 얘기를 했고, 다음 이야기는 유방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다음 파트에서 이어가도록 할게요.